취재는 촉이잖아. 그 감각이란 게 있거든. 촉. 촉, 촉. 그 뭐 언론 이론에서 나오는 그런 게 아닌 저 취재원하고 나하고의 그 텔레파시가 통하는 게 아. 그런 걸 조금 저는 이제 명태호한테 느끼는데 결국은 양심선언을 하게 된다면 서울의 소리 이명수한테 올 거다. 아. 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 어머니 작년에 돌아가셨잖아요. 일주기고 강원도 삼척으로 내려가가지고 내려가면서 왠지 명태균 생각만 했어 내가. 내려가면 왠지 좀 만날 것 같은 거야. 그리고 내가 이제 딱 보니까 내 과야. 얘는 나하고 대화를 해야지 레거시 기자들하고 대화하면 좀 안 될 것 같은 느낌? 명중에 했어요. 맞아요. 내 과예요. 아 우리 강원도 삼척에서 창원까지 5시간. 그리고 내가 친했던 형님들이 계시는 거야. 창원에? 네 창원에. 네, 네. 그래서 전화했지. 형님 저 창원 명태균 잡으러 왔습니다. 내가. 어디고? 그 명태균 집이나 금방 갈게. 금방 오더라고. 야, 저 식상케 하면서 야 명태균하고 친한 또 회장님 계신다. 내가 소개시켜줄게. 그래가지고 또 회장님 만나. 또 회장님이 또 나를 알아. 아이고야. 6, 7년 전부터. 그래가지고 야 명수야 당연히 그분들이 국민의힘 지지자이긴 하지만 그렇지, 그렇지. 저 취재하는 거에 대해 되게 좋아하신 명태균 만나러 왔나. 명태균 내가 만나게 해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다리를 놔주셔가지고 다리를 놔줘서 만나는 거야. 명수야 명태균이 억울한 거 있을 거 아이가. 야, 명수야 네가 명태균이 대변 좀 해줘. 서울의 소리에서. 아, 그래, 회장님. 그, 말 들어보니까 억울한 것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래서, 명수야, 내가 내일 식사 자리 한번 마련할 테니까, 명태균 불러가지고 밥 먹자. 그런 거. 예, 알겠습니다. 해서, 이제. 그때 만나서. 예, 만나가지고, 그, 회장님 사무실에 만나서, 약 한 시간 정도, 처음 만나는데, 뭔, 말이 이렇게 맞는지. 그분도 약간 윤석열 전 60분 뒤에 50분 만나는 거잖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정도 얘기하다가, 야, 밥 먹으러 가자 하면서, 한우집을. 한우집. 가더라고요. 회장님이 사주시더라고. 한우 먹고 왔구만. 엄청 비싸. 그래서 명태균 씨도 같이 먹었어요. 네, 명태균 내 바로 앞에. 그 회장님은, 태균아, 네 명수한테 잘해라. 네 도와줄 사람이 명수밖에 없다. 보수고 진보고 다 네 비난하는데 소리소리밖에 도와줄 데가 없다. 잘해라 하면서 나한테 자리를 딱 마련해 주더라고. 명태형 바로 앞에서 먹을 수 있게. 명사장님은 21년도 6월 달에 김건희하고 연락됐잖냐. 나는 그 다음 달 7월 달에 했다. 그리고 있었던 얘기들 공감되는 얘기도 많거든. 아크로비스타 같지 않습니까? 갔잖아요. 21년도 8월 30일 날 내가 아크로비스타 코바나 컨텐츠에서 가잖아요. 네. 네. 들어갔는데 김건희가 침대에 누워 있었잖아요. 누워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누워 있었잖아요. 그 얘기를 해 내가. 그러니까 침대 메이커를 얘기하더라고. 재밌었나 봐. 무슨 메이커요? 세라믹 침대야. 이름이 세라믹이에요? 세라믹 침대라고 있어요. 세라믹 침대! 그러니까 옆에 그 회장님들하고 막 얘기했는데 막 재밌다고. 야 이거 이병수하고 맹태균하고 통하네. 태균이하고 통하는 게 많겠네. 하면서 재밌게 듣다가 그런 얘기 좀 나눴죠. 네. 근데 사무실에 네. 그러니까 나는 침대라고 해서 뭐 라꾸라꾸 같이 접히는 거를 정말 침대인 거야. 네, 진짜 침대예요. 진짜 레알 네, 침대요. 네, 그렇죠. 아, 근데 네. 난 진짜 이해가. 라꾸라꾸 그런 침대가 아니에요. 아니, 근데 어떻게 사람이 손님인데 누워 있어? 그러니까요. 예. 나는 메이커는 내가 입고 있었거든. 근데 그걸 알려준 거야. 세라믹 침대. 그러니까 자주 갔으니까 메이커도 봤겠지. 보고. 봤겠지. 코바나 같은 데서 많이 갔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죠. 예. 근데 뭐 두 번밖에 안 만나? 최근에 좀 통화한 적 언제 통화했어요? 어제. 어제? 아, 나는 어제 민주당에서 오전에 그 윤석열하고 명태균하고 통화한 내용 딱 터뜨리길래 오쯤에 내가 진짜 걱정해서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그럼 여탄 뿔 피우면 안 되잖아요. 아유 그런데 맞죠? 절대 그래서 애들도 어린데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 애들도 생각나고 그래서 내가 문자로 보냅니다. 딴 생각하지 마소. 처자식 피눈물나게 하지 마소. 이게 문자로 딱 보내요. 그러니까 전화가 온 거야. 그렇지. 그래가지고 온 것도 신기하다. 어제 하루 종일 안 봤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는 또 압수색 당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죠. 제가 이 문자를 보냈던 이유가 뭐냐면 노컷에서 이제 그 통화 녹취록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목소리가 좀 안 좋으면서 지금 아버지 산소 간다. 그 얘기는 다 하길래 맞아, 맞아. 내가 걱정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거 문자를 보내. 괜히 이거 가지고 극단적인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 해가지고 이 문자를 보내게 되는 거죠. 네. 바로 전화 왔더라고. 그러니까 나 멀쩡한데? 형 막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해가지고 취재는 촉이잖아. 그 감각이란 게 있거든. 촉. 촉, 촉. 그 뭐 언론 이론에서 나오는 그런 게 아닌 저 취재원하고 나하고의 그 텔레파시가 통하는 게 그런 걸 조금 저는 이제 명태호한테 느끼는데 결국은 양심선언을 하게 된다면 서울의 소리 이명수한테 올 거다. 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